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어느덧 2016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잘한 것은 주님이, 못한 것은 내가 했다고 여기며 하반기는 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회자의 날 기념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이 소식 강유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정보센터가 주관하는 목회자의 날 기념 목회자 부부 영적 세미나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관하고 붕괴되어 가는 기독교의 현실 속에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는 목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기를 간구하는 성회로 진행됐습니다. 총 5번에 걸쳐 말씀을 전한 강사 윤석전 목사는 첫 시간부터 목회자들의 죄와 허물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목회자가 성령을 거역하는 무서운 현실을 전하며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수를 회방하고 욕하고 죽이는 것은 회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목회한 죄는 최후의 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어떤 관계냐 그 말이오. 그가 나를 피로 샀다, 값주고 샀다. 그리고 자기를 우리를 샀으니까 자기가 쓰려고 왔다. 어디다 쓰려고 왔냐? 예수 복음 전하는데 쓰려고 왔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나에게 줘서 내가 그 은혜가 감동하게 만들고 이 소식을 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바꾼다. 내 인격을 바꿔놓는다.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한다. 아멘 합시다. 그 나를 평생에 쓰시러 오셨다. 사용할 권리가 있는 분이요. 목회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성령으로 완성된 구속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 기도와 회개로 영혼을 살리는 종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또한 마귀는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므로 이 마귀 역사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방법대로만 목회하라고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해 전해지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수많은 주의 종들은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내가 내 생각에 가로막고 있구나. 내 생각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없었구나. 참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이를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직면에 있는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들 역시 기도를 통해 목회자와 성도가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변화된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대하며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윤석전 담임 목사와 성도 일행이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순교의 믿음을 다지고 돌아온 3박 4일간의 여정을 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50년 앞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현재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안 되는 이웃나라 일본. 그곳에도 순교자들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7만 5천 톤급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가 1,800여 명의 성도들을 태우고 24일 저녁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본격적인 순례에 앞서 첫날 저녁 열린 선상 부흥회의 강사 윤석전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와 믿음의 선배들, 일본의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한 일은 바로 복음 전도였음을 기억하라며 이번 순례의 목적을 일깨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도들은 일본 기독교의 성지인 나가사키에서 윤석전 담임 목사를 비롯한 부사역자들의 인도로 순례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첫 순례 장소는 26인의 순교지.
1597년 일본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강화된 가운데 12살 소년을 비롯해 24명의 크리스천들이 체포됐는데 귀가 잘린 채 한 달간 이천리길을 맨발로 끌려와 니시자카 언덕에 세워진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보고 감사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따라오던 2명의 크리스천들까지 포함해 26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창으로 찔리면서도 예수를 찬양하며 순교했습니다. 체념이 되지, 난 죽는다 할 때는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이 내가 죽자는 의미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누가 하시는 거냐? 그 경지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가요. 아멘.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못 죽어. 오무라 남쪽 언덕에 있는 스즈타 감옥터. 당시 종신형을 선고받은 10살, 11살 형제는 60여 년 동안 이곳에 갇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74살, 75살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63년을 갇혀서 74살에 죽고 75살에 죽고 10살짜리, 11살짜리들이 여기가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처형당한 사람들은 극한 반발을 해요. 뭐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느냐. 지구나 극렬분자처럼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신형으로. 예수를 버리지 않기 위해 한평생을 좁은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 천국에 간 순교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목숨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것이 신앙임을 되새겼습니다. 스즈타 감옥에서 10살, 11살 먹은 애들이 70살 넘도록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전한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마음이 가장 행복하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크리스천 131명이 무릎을 꿇은 채로 차례로 목이 잘려 참수당한 호쿠바루 처형장에서는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 순교의 믿음을 달라고, 과거의 그들처럼 현재의 일본인들도 복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은 크리스천들이 부활할 것을 두려워해 머리와 몸을 따로 매장했다는 머리와 몸 무덤 등 일본의 여러 순교지를 방문하면서 성도들은 죽음에 이르는 잔혹한 고문으로 신앙을 버리도록 핍박받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순교했던 사람들의 거의 무덤이나 처형장 그리고 화형장을 갔는데 정말 그들의 삶을 진짜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알고 이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제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 부인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실제로 가서 순교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순례 여정을 마친 성도들에게 윤석전 목사는 순교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서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순교의 믿음을 소유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히라도에서 방문한 곳은 자비에르 교회입니다. 일본 기독교는 1549년 8월 프란치스코 자비에르 선교사로부터 시작됐는데 1931년 일본 선교 40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짧은 번영을 누리고 긴 암흑기에 돌입한 일본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 선교를 금하는 기독교 금지령 원본이 전시된 마츠우라 사료 박물관과 1621년 이탈리아 선교사를 공개 화형시킨 야이자 화형장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순례 일정은 에도 시대의 일본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색출하기 위해 시행했던 후미에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의 그림을 밟는 자는 살려주고 밟지 않는 자는 죽여버렸던 현장을 체험해보며 성도들도 순교의 믿음을 다짐해봤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도 정말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의지와 내 생각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그 절차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순교도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강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그 순교도 머리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슴과 내가 그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그 의지는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현대에 안일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당할 때 우리 중 몇이나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 죽음과 맞바꾼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다짐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6회 침례교단 원로목사님 부부 초청 위로회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교회 연세비전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역자복지회가 주최한 이번 위로회는 일평생 주의 일을 감당해온 원로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침례교단 소속 원로목사님 부부가 참석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침례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사울과 다윗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침례교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주의 보호하심 속에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원로 목사님들의 지속적인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위로회에서는 모범 목회자 가정 9곳을 표창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연세중앙교회 교회 탐방 및 원로회 정기총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민족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6월 6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미스바의 기도가 재현될 수 있도록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 가지고 모든 성도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만한 거룩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